안녕하세요, 와우피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트북 한 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노트북은 삼성 노트북이고요. 모델명은 NT900X3G. CPU는 i7 제품이고요. i7 4500U, 메모리는 8기가, 그리고 SSD는 256기가, 그래픽은 인텔 HD 메인보드 내장형이고요. 배터리는 아주 양호해서 나름 오래 갑니다. 노트북 상태는 제가 볼땐 아주 깔끔합니다. 찍힌 부분이나 흠집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딱 영상으로 보셔도 상태가 아주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PU는 i7이고요. 그런데 이 CPU가 아무리 i7이라고 해도 쿼드코어도 아닌 듀얼코어 제품이에요. 이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i7 하면 쿼드코어에 뭐 스레드가 8개, 총 8개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8개가 아니고요. 듀얼 코어에 스레드가 2개 해서 총 4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CPU는 듀얼 코어 제품입니다. i7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고성능 CPU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노트북을 구매를 하시는데 i7이라고 적혀 있을 때 CPU 코어가 4개에 스레드가 4개 해서 총 8개가 맞는지, 그리고 그걸 모르친다고 하게 되면 CPU 옆에 Q라고 써붙어 있어요. Q라고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모른다 그러시면 내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맨 밑에 속성이라고 나와요. 속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i7 45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여기에 좌측에 장치 관리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쭉 내려오시면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 코어가 8개로 잡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은 4세대 i7 4500인데 듀얼 코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성능 CPU가 아닌 그냥 저전력 CPU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i7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CPU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민하신 분이 아니시면 지금 이 i7 듀얼 코어나 i5 듀얼 코어나 i3 듀얼 코어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경험상 그렇게 느낀 거고요.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i7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2014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게임용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사무용으로 딱 적당하실 것 같고요. 뭐 대학생분들 인강을 보실 때 아주 유용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트북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그램보다는 조금 무겁긴 한데 이게 아마 1.2kg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얇은 편이에요. 얇은 편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장터에서 개인 간 거래되는 시세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게 한 25만원에서 한 40만원 이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만원? 뭐 싸게 판매하시는 분이 한 25만원 이 정도에 이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한 상태가 아니시면 중고장터를 이용을 해서 급매로 나오는 약한 25만원 정도 되는 그 가격선으로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좀 급하다 이렇게 싶으실 때는 한 30만원 내지
비싸게는 한 35만원 이 정도 선이면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물건을 구매하시기 전에 키보드 상태, 키보드가 잘 눌리는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 액정 상태가 괜찮은지. 이 NT900 이 노트북 특성상 액정이 약간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도 이쪽에 한 개 정도가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이 똑같은 노트북 중에 어떤 제품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좀 절충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참 마지막으로요, 개인간 거래 시에 판매자의 물건이 확실하게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